사각에서 원형으로 변하는,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변하는 모델링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작업자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해서 여러분의 방법으로 모델링을 찾고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은 술병을 만드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형태를 만들 때는 그래도 어렵지 않은데, 이병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챔퍼되어 있는 느낌이고, 또이 사면이 똑같이 위쪽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위에는 원형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어려운 모델링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단 기본 형태를 가지고 사각형을 원형으로 한번 만드는 거를 보여드린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사진을 모델링을 이 부분만 해드릴게요. 그걸 참고해서 질문하신 분은 원하는 모델링을 하시면 좋겠네요. 뷰에 사각형을 만들었고, 이 사각형을 가지고 원형을 만들 건데, 일단 이 가운데 부분을 원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점을 하나 선택하고 폴리곤 클릭, 그래서 인셋하고 이 부분에 스피어리파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면 탑에서 봤을 때 원형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해당 면을 지우면 원이 되죠. 여기서 원 주변에 있는 면을 보면 모두 사각형이란 걸볼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그래야지 면이 다음 모양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실행한다거나 했을 때 깨지지 않게 되고, 또 모서리에 새로운 엣지를 추가할 때도 크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면을 만들었으면 사각이 원형이 된 것처럼 보이죠.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형태가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는 바로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게 할 수도 있죠. 지금은 사각 평면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원형이 만들어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와는 또 다른 형태가 되겠죠. 이를테면 이 부분이 없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보더를 삭제하고 가운데 있는 엣지를 삭제하면 컨트롤 리무브, 이런 형태가 돼서 사각에서 원형으로 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플랜을 만들었을 때 안쪽에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를 했을 때 모서리가 딱 각지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가 생깁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각형을 그대로 남기고 싶을 경우도 있죠. 엣지를 쉬프트 드래그하고 폴리곤을 선택해서 스무싱 그룹에서 오토 스무스를 사용하면, 터보 스무스에서 스무싱 그룹 옵션을 이용해서 밑에 부분은 사각형이 그대로 남게 되는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우고, 근데 폴리곤이 아니라면 스플라인을 이용할 수 있죠. 스플라인으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탑에서 서클을 하나 만들죠. 이두 개는 XY 센터가 맞아야겠죠. 이렇게 하고 위로 올립니다. 에디티브 스플라인, 사각형도 한 물체로 만들고, 점을 확인해 보면 사각형도 4개, 원도 4개의 점을 갖고 있어요. 탑에서 보면 원의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그럼 세그먼트를 모두 선택해서 하나씩을 더 분할합니다. 디바이드. 그럼 점의 위치가 서로 맞고 개수도 맞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첫 점이에요. 버텍스를 두 개를 선택하고 이두 개는 첫 점으로 만듭니다. Make First. 그러면 첫 점의 위치가 맞았죠?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3D 물체를 만드는 거죠. 이때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 있는 크로스섹션, 아래에 있는 스플라인, 위에 있는 스플라인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사각에서 원형으로 되는 스플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3D 물체는 아니고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모디파이 명령 중에 서페이스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어야 돼요. 검게 보이는 건 면이 반대 방향으로 뒤집혀 있는 거기 때문에 플립 노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면 되고, 이렇게 위에는 둥글게 보이는데 얘는 스택 값이 5기 때문에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선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택 값을 0을 하게 되면 앞에서 모델링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죠.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밑에는 사각형이었고 위에는 원형이 된 거죠. 서페이스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하고 보더를 선택해서 스케일을 키워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터보 스무스로 가게 되면 밑에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똑같은 방식인데, 쉬프트 드래그, 폴리곤 클릭, 오토 스무스, 터보 스무스에서는 스무싱 그룹, 이렇게 해서 스무싱 그룹에 의해서 사각형과 원형이 같이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똑같은 방식이니까. 안 그러면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했는데,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만들 때 처음부터 디테일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서클, 그리고 사각형 앞에서 했던 거 이렇게 만들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어태치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하나씩 더 분할하고, 여기서는 초점이 필요하죠, 또. 그리고 개수를 처음부터 그냥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세그먼트를, 디바이드를 10개씩 디바이드해서 크로스섹션으로 평면인 상태의 이런 면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원형하고 사각형이 면이 되는 거고, 서페이스 스텝은 없이 에디테이블 폴리 해서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다음에 모델을 조정하는 거.
그럼 다른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모델은 되는데 원형도 됐고 사각형도 됐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게 이렇게 직선으로 되고 여기는 또 직선으로 모서리로 가기 때문에 어색하게 돼요. 이걸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만들 때도 이 라운드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울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 새로운 엣지를 추가하고 챔퍼를 하는 거죠. 챔퍼할 때는 트라이 옵션으로 값은 최대치로 하고 그럼 여기 부딪히겠죠? 세그먼트를 여러 개 추가해서 모양이 바뀌는 게 부드럽게 바뀌게 해주면 가운데 어색하게 될 부분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하고 이 양쪽에 부딪힌 엣지는 컨트롤 리무브로 삭제합니다. F4번을 눌러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됐겠죠? 이렇게도 할수 있다. 이런 거고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박스의 크기는 F4번 키, 에디테이블 폴리. 편의상 위아래에 있는 면은 삭제할게요. 옆에 있는 모서리는 챔퍼합니다. 챔퍼할 때 기본 챔퍼는 2021부터는 챔퍼가 바뀌었기 때문에 챔퍼 세팅 버튼, 트라이 옵션으로 이 모서리에 해당하는 값만큼 챔퍼 줍니다. 그리고 넓은 부분의 엣지를 선택하고 링, 그리고 커넥트 합니다. 옆에 있는 거랑 거의 두께가 비슷하게 저는 4개 정도 했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곡면이 생기잖아요 여기가 FFD를 적용할 때 이렇게 3 곱하기 3을 적용하고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를 위로 올려서 곡면을 만들 겁니다 이때는 왼쪽에 보이는 형태하고 비슷하게 올릴 거니까 여기서는 90 정도 올려줄게요 현재 위치를 0을 만들고 90 에디테이블 폴리 측면에서 보고 똑같이 해야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그러면은 여기는 형태에 다 됐기 때문에 위에 있는 보드를 선택하고 위쪽으로 시프트 드래그 위에서 보면은 아래에 있는 형태 그대로 올라왔죠? 스피어리파이를 적용하면 위에서 봤을 때는 원형이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형태 그대로 보이는데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보더 Z축 방향으로 평면을 만들고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스케일을 조정하면 여기 목에 해당하는 스케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 형태는 된 겁니다. 여기까지.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목을 만들어주죠. 이제는 이 부분을 처리하는 거죠. 여기 제가 생각한 거는 이 형태, 측면에 있는 이 형태를 먼저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폴리곤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엣지 클릭,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거는 필요 없고 여기서 챔퍼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익스트루드 할게요. 익스트루드 높이 없이 옆으로 이렇게 벌릴 겁니다. 이렇게 벌릴 거고요. 그럼 모서리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모서리가 한 번에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모델링 순서가 중요한데 얘를 하기 전에 이 모서리 하나를 챔퍼합니다. 이렇게 챔퍼하는 거죠. 챔퍼할 때 챔퍼 옵션에서 트라이 옵션으로 챔퍼합니다. 뭐 선이 하나 더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하고 폴리곤 모서리, 그 다음에 모서리를 익스트루드 할 겁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생길 만큼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오케이 하고 점을 정리해 주는데 타겟 웰드를 이용해서 여기는 모서리에 붙이고 여기도 이 모서리에 붙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돼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한쪽만 만들면 시메트리로 반대쪽, 시메트리로 또 반대쪽을 플립해서 모든 모서리가 똑같은 모델링이 적용되게끔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를 선택하면 시메트리로 생긴 엣지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더블클릭으로 컨트롤 더블클릭 컨트롤 리무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점을 이렇게 되면 이번에 해줘야 될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모양하고 여기 원형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선을 하나 추가하고 작업을 할 겁니다. 이때는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추가하면 되는데 스위프트 루프라는 게 퍼센트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면 원형, 이쪽으로 가면 아래쪽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원형에 가깝게 만들 거예요. 아래쪽에 추가하고 Shift, Ctrl, Alt 키로 위로 올리면 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이걸 크기를 좀 키워서 약간 둥글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푸시를 하고 밖으로 살짝 둥글게 Editable Poly 엣지는 챔퍼 트라이 옵션으로 최댓값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이렇게 줍니다. 오케이. 위에도 라운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오케이 하고 컨트롤 리무브 요 위에 있는 모서리 똑같이 챔퍼 라운드대로 올라가게끔 해줍니다. 오케이 하고 컨트롤 리무브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스위프트 루프가 되지 않기도 해요. 여기는 점의 개수가 이미 많잖아요. 스위프트 루프보다는 엣지를 선택해서 커넥트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폴리곤이 길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를 적용했을 때 원하는 이 라운드 값 이게 안 생기니까 그 라운드 값 있는 부분까지는 이 라인이 있게끔 하는 거죠. 터보 스무스.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모서리가 보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에 가깝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엣지에 대한 간격을 똑같이 한다거나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가운데 선을 추가했을 때가 있었죠. 컨트롤 리무브 하고 일했을 때 스위프트 루프 쉬프트 컨트롤 알트 키 원을 만들었을 때이 원의 간격이 다 다르잖아요. 폴리곤 툴에 보면 루프에 루프 툴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간격이 똑같아져요. 그런데 틀어지죠. 좀 조정해서 제 생각에 작업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됩니다. 뭐 릴렉스라는 그래서 좀더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면 조금 더 나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할지가 중요한데 어디에 사용하는 모델인가도 중요하겠죠. 제가 생각한 모델링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개인차가 심한 방식이니까 참고해서 본인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